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고원의 박물관에 있고요. 지난번에 사당 챌린지랑 좀 받고 이제 이동하려고 말을 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말이 살아있네요. 거대한 병마? 마시노에 있는 것 같은데 마시노 들렸다 가면 될 것 같아요. 보자. 퀘스트에 섬뜩한 목소리랑 피리 보는 소녀. 지난번에 얻은 거고 일단 마시노 쪽으로 이동할게요. 백마는 못 참죠. 백마도 거대마의 거라서 스포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망가이 자식아. 일단 여기는 코르그가 있으니까 찍을게요. 이상한 어그로가 걸려서. 자, 마시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 코르그 장난인 것 같아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니까 일단 할게요. 이 소리는 저기 몬스터가 있었네요. 퀘스트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네요. 저기 끝에 있습니다. 나비가 엄청 많네. 따끈 호랑나비 내로아 자식들아. 가서 탈 수가 없네요. 너무 빠르다 보네. 자, 스태미너가 많긴 한데 지금 모질랄 것 같으니까 하나 더. 아우, 놓쳤어요. 이걸로 안 되네. 물에 빠지면. 쉬운 줄 알았는데 이런. 스태미나 물약 이거 퀘스트 아이템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믿고 가볼게요. 다 채워주는 거라서. 드디어 잡았습니다. 마법관에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참 먹을 게 많네. 고구개구리. 반대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. 나비 너무 높아요. 저기 있다. 고고스 리즈는 못 참죠. 근데 딱히 포션을 만들어 먹진 않는데 이렇게 빨라.
한 마리는 사라진 것 같고. 거대마 절로, 언제 절로 갔어? 스탯이네. 스포 없죠? 데리고 왔으니까 뭐 안 주나? 이런 아무것도 안 주네요. 일단 타기 전에 사과 다섯 개로 호감을 좀 높여줄게요. 호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호감도가 올라서 좀 약간은 말이 잘 듣겠죠. 아, 스포가 없어서 때려도 일찍 못 가고요. 여기는 오른쪽에다가 이거 하나 해줄게요. 마구로 잡을 만한 무기가 없어서. 싸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. 대포 붙인 아이템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성능을 주진 않아서. 아마 제일 끔찍끔 될 거거든요. 크리티컬라면 몰라도 호감이 아직 좀 모자란 거 보네요. 80% 정도 됐을 거. 마구칸에 도착해서 야야야 어디가? 튼튼함이 5개, 55밖에 안 되네요. 화이트로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이거구나. 화이트가 없네요. 데려가죠.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활력 당근이라도 좀 먹여서 뭐지? 호감도 좀 올릴게요. 다섯 개 더 주죠. 사과 저번에 잔뜩 얻었거든요. 떨어지면 토가 되니까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더 안 먹니? 안 먹네요. 호감도 맥스니? 맥스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원래 계획대로 요렇게 진행해 볼게요. 위쪽으로 이동할게요. 저 뒤에 우물이 있는데 그 마구간에서 얻은 그 뭐였더라?
섬뜩한 목소리 챌린지 깰 수 있습니다. 지망하지 않을게요. 신문사 챌린지도 좀 모아놓고 한 번에 할까 하고 있어서 괜히 이상한 데 갔네. 버리고 왔어. 자, 여기는 이무기의 호수인데 저쪽에도 퀘스트가 있죠. 일단은 사당을 하는 게 지금 주라서 넘어갈게요. 사당이라기보다는 과복한 찾기. 그래서 이제 등록이래 나오기 시작했네. 습보가 없어서 때릴 때마다 얘가 머리를 흔들죠. 위치 로브가 왜 또 있네요. 서전 다리 지나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 번개 그리오크가 보이는데 나중에 그 4명의 투구 그거 얻으면은 번개 무시라서 싸울 때 데미지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거예요. 사실 쓰고서 잡아본 적은 없어요. 사실 전기가 뭐가 있네. 뭐지? 마곡간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위에 사당 보이고요. 레이크 사이드 마곡간 도착했고요. 자, 주변에 캐를 줄 만한 애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. 신옥스 잡는 캐입니다. 야숨에도 삼형제 퀘스트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피해서 하면 되긴 했는데 사당 챌린지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챌린지일 거예요. 나크지 마을 뭐 포인트나 얻을까요? 제 이따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자 자, 이거는 사당 챌린지고 에피소드 챌린지 아 이건가 봐요. 개구리 탄 공주 걔가 아마 여기 건너서 저기 보이는 몬스터가 있는데 몬스터라기보단 생물? 저게 괴물에 탄 공주 챌린지 핵심입니다. 대화만 하면 끝났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코로그 하나 찍어줘.
일단은 이쪽 사당은 다 찍은 것 같은데 나쁘지 마을까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이쪽 히녹스도 지금 아이템이 꽂혀서 못 잡을 것 같으니까. 쌍둥이 마법관, 그 다음에 레이사이트 마법관, 레드사이드였나? 아무튼 여기 마법관 하나 더 있고, 리트마을 앞에 신문사 찍고, 이렇게 데려오다가 여기 마법관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더 있고, 이 아래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건가? 평화원분들이 이쪽 가는데 마법관이 표시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추락 쪽 여기 마법관 하나 있고 그러면은 마법관은 아주 다 찾은 것 같네요. 게드 쪽이 나와 있겠구나. 게드 쪽을 가도록 할게요. 평원 변두리 마법관인데, 어? 여기, 위에서 내려갈게요. 저 사당을 안 깼나 보네요. 사당 찾아서 하고, 게이트 쪽으로 넘어갈게요. 그러고 보니까, 오이디노아산 쪽에 있는 마법관은 한 건가? 했겠죠? 이거겠지 뭐. 남춘왕 마법관. 오이디노콘 올라가는 길은 여기 있고. 이쪽에 하나 있었나?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. 했겠죠 뭐. 어차피 지금 이쪽인가요? 어. 보물 상자 했나 봐. 달렸네. 어 달렸네. 아이고 떨어졌어. 흔히 저기 달려있구나. 스태미너 아이템이 떨어졌네요. 스태미너도 만들어야 되는데. 헐. 바닥으로 떨어졌나? 아랬다. 지도 얻었습니다. 전에 어딘가에 보물상자 안 먹어서 체크했던 것 같긴 한데 아 바로 옆에 있네요. 여긴가 봐요.
여기도 안 먹었었나 보네요. 일단 내려가서 풀세트 입고 마법관이 이쯤인가? 자, 사탕은 어딨죠? 저기 보인다. 이거 시작이 되진데? 여기 사탕이 저거랑 연결된 것 같진 않은데. 일단 도착했고요. 리오호코의 사당 들어가겠습니다. 힘의 전달. 힘을 전달해야 되는. 이름은 잘 정하네. 딱 봐도 여기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. 아이고. 무기 좀 바꿀게요. 제명이 못 쓰겠네요. 뭐 대게차리 하나 먹자. 여기는 뭐가 빙빙 돌긴 하는데 쟤다 연결하는 것 같진 않고. 뭐 안 나와. 이 앞에 또 있나요? 뭐 없죠. 아, 대충 붙여놓으면 되나? 안 맞네요. 그쯤. 위로 올려주는데. 자, 짧죠? 대충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같이 밀어주겠죠 뭐. 보물상자는 어딨지? 못 먹은 것 같은데. 아, 이 위에 있네요. 높이가 안 되고. 올라봐. 아이고. 강력한 골렘의 말. 좋네요. 발을 잡아서. 한 번 더. 뭐 앞에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서 걸어가겠죠. 고맙습니다. 바로 나갈게요. 축복의 빛.
자, 사당 2번이 몇 번째였을까요? 52개. 지금 처음에 4개 쓰고 48개 남았습니다. 12개 정도 하트나 스태미너를 얻을 수 있고요. 그치. 여기 말고 또 있겠죠. 일단 보여서 오긴 했는데 너무 멀죠. 여기가 마곡한 사당이라고 하면은. 반짝반짝. 저기 있네요. 그치, 저기. 뭐 어떻게 보면 다 잎이네요. 이번 사당은 츠츠우메의 사당 도착했습니다. 들어갈게요. 다음은 지절을 한번 또 탐험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말뚝의 인도. 이름부터가 오래 걸릴 것 같은 이름의 말뚝의 인도. 될것 같고. 자. 야야야. 떨어져 버렸네요. 없긴 한데. 구슬을 저 안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 같은데 되나? 바로 아래로 떨어지네요. 밀어올려주겠죠 뭐. 자, 그럼 보물상자 저기 있구나. 자, 들어왔고요. 이제야 들어왔나 보네. 지금. 야야야, 왜또 떨어지고 있어? 이런, 두 번이나 떨어졌네요. 자,
동물상자도 먹었고 바로 나갈게요. 스태미나 뭐 남아도니까 뛰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